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경기도 공직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화부지사의 소임을 맡게 된 이재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개최 등 소용돌이치는 국제관계 속 대변인기에 평화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취임 이래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를 도정의 3대 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역할하기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여 다른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큰 성과를 낸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근 북측과의 민간교류 확대와 북측 개별관광 적극 추진, 남북 철도 연결 협력 사업의 추진 등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향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개성을 지나 평양까지 또 백두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지만 국제 정세와 북미 관계의 경색은 한반도를 녹록지 않은 환경에 가두고 있습니다. 평화부지사로서 저는 지사님의 도정 방향에 맞추어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겠다는 심정으로 직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치, 인권이라는 분야도 평화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주인이신 도민 여러분들과의 소통, 도정 파트너인 도의회를 비롯한 국회, 중앙정부 등과의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한 성과는 도정에 온전히 반영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경기를 구현하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인권 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 경제로 번영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웃으며 인권으로 따뜻한 경기가 되도록 경기도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초대 평화부지사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평화협력의 기반을 닦아주신 이화영 전 부지사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기고 일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